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63페이지 용도 지역 지정 절차를 보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용도 지역을 함께 보시는데 여기 용도 지역은 특광 시군을 대상으로 도시공 관리 계획으로 관할 구역의 땅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이를 구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 지역은 용도 지역 특성이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복 지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용도 지역을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이런 말 나오면 바로 틀리는데 우리가 카페나 다방 등을 방문하게 되면 출입문에 1인 1차라고 표시되어 있는 카페나 다방이 있죠. 내가 그 카페에 출입할 때 커피를 마시거나 또는 유자차를 마시거나 녹차를 선택해야 출입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커피 마실 때 녹차 함께 섞어 마시는 건 없죠. 만약 커피와 녹차를 동시에 주문하고 동시에 함께 섞어 마신다고 하면 뉴스에 나올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용도 지역은 그 고유 특성 때문에 중복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용도 지역은 공법의 학습 방법에 따라 대상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구분하여 살펴보게 되면 이 용도 지역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사안으로서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권자인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용도 지역을 결정, 고시하거나 변경, 고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이란 말과 용도 지역의 지정이란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변경이란 말도 같은 개념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권자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특광시군이라는 관할 구역 안에 땅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거나 지정하는 것은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용도 지역은 서울이라고 하는 행정 관할 구역 안의 땅, 그리고 인천이라는 행정 관할 구역 안의 땅, 이 땅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이를 결정하는 것인데 현재 토지 이용 상태를 우선 고려하게 됩니다. 우리 인천이나 또는 성남 또는 서울이라고 하는 행정 관할 구역이 있다면 그 행정 관할 구역의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살고 있다. 특정 지역에 모여 살고 있다. 특정 지역에 모여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다면 도시 지역으로 지정하고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는 땅이 있다면 그때는 비도시 지역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현재 비도시 지역은 관농자인데 관리 지역은 3개 용도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용도 지역 중에 비도시 지역은 5개 용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반면 도시 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으로서 상세하게 세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추가 세분하고 있습니다. 주택이 많은 곳이 있다면 주거 지역으로, 상가가 많이 건축되어 있는 곳은 상업 지역으로, 공장 건축되어 있는 곳이라면 공업 지역으로, 소풍 갈 장소가 있다면 녹지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현재 주거 지역은 서울 같은 경우에 연희동이나 평창동 일대 방문하게 되면 조용한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전용 주거 지역이라 하고 이 전용 주거 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란 말로 표현합니다. 앞으로 밤 7시 이후 조용한 주택가를 보게 되면 내가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권자, 서울이라면 서울시장, 그리고 인천이라면 인천시장, 경기도에 안성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안성시라고 하면 인구가 20만 안 되거든요. 만약 그런 곳이라면
경기 도지사는 그 조용한 주택가를 보게 되면 뭘로 지정한다? 전용 주거지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밤 늦은 시간까지 유동인구 많은 그런 주거지역이 있다면 생활하기 편리하죠. 그런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장소가 있다면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종전에 주택가가 조성되어 있는 곳에 새로운 지하철이 만들어지면서 역세권이 형성되게 된다면 그때는 준주거지역의 지정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도지역 지정과 관련되어서는 내가 단순히 공부하고 외운다 그 생각보다는 내가 도시용관리계획의 결정권자에 있을 때 현재 토지용 상태를 고려해서 어떤 용도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타당한지 그 관점에서 용도지역을 구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용한 주택가를 법에서는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라 하고 생활하기 편리한 주거지역이 있다면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라 표현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 구분하는 표현이 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은 저도 대학 3학년 때 행정 공부했을 때 처음 공부했을 때 뭘 내가 공부했는지 전혀 남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용도지역과 관계된 사항은 공인중개사 공부, 공뿐만이 아니라 학교론이나 다른 개별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항상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공부하게 되면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것이 알파벳이죠. 부동산 공부하게 되면 제일 먼저 공부해야 될 것이 바로 용도지역에 관한 구분입니다. 다만 이 용도지역 구분은 시간이 지나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 수업 따로 오시게 된다면 이 용도지역 구분에 대해서는 수월하게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은 전일준으로 세분한다라는 것 파악해 놓으시고 현재 전용 주거지역은 1종, 2종으로 구분하는데 우리 주변의 주거용 건축물은 단독택과 공동택으로 양분하고 있습니다. 단독택, 공동택 양분 기준에 따라 전용 주거지역은 1종, 2종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은 층수 차이에 따라 1, 2, 3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저층 주택은 4층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흔히 빌라 만들어지는 곳이 있다면 1종 일반 주거지역 되고 15층에서 25층 높이의 아파트 만들어지게 되면 그때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며 35층 아파트 만들어지는 곳이 있다면 그때는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파악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은 6개 용도지역으로 세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은 중1, 6은입니다. 중1도 편의점에서 알바하면 근육 생긴다. 그러면 내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일 때 흔히 도심, 부도심이라 불리는 명동, 종로, 강남역, 잠실역 일대에 대해서는 내가 결정권자일 때 도심으로 불리는 곳이거든요.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해야 되겠죠. 그 중심상업지역 외곽에는 한 10층짜리 빌딩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곳이 있다면 일반 상업지역이고 가락시장이나 터미널이 있는 곳이 있다면 걔는 유통상업지역이며 이마트 등이 만들어져 있는 곳이 있다면 걔가 근린 상업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 이용 상태가 도심 부도심이며 중심상업지역 터미널 들어서 있는 곳이 있다면 유통상업지역, 이마트 등이 있다고 하면 근린 상업지역의 지정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공업지역은 전일준이었습니다. 주거지역과 동일하죠.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인데 중화공장이 만들어져 있는 곳이 있다면 전용공업지역, 반도체 공장, 자동차 공장이 세워져 있는 곳이 있다면 일반 공업 지역의 지정 대상입니다. 그래서 부평에 GM 자동차 공장 있지 않습니까? 걔가 대표적인 일반 공업 지역이 되게 됩니다. 서울에도 공업 지역이 있는데 서울에 존재하는 공업 지역은 죄다 뭐다? 준 공업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산, 디달산 지역 이러한 곳이 있다면 걔가 준 공업 지역이 되게 됩니다. 사실 이 서울의 준 공업 지역은 아파트 개발 사업이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아파트 개발을 목적으로
준공업 지역의 땅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박원순 시장 10년 동안 준공업 지역에 아파트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허가를 거의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에는 지식산업센터 내에서 아파트 공장이 많이 만들어지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녹지 지역은 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이다. 어린이 대공원 가보신 적 있다면 개가 녹지 지역이거든요. 비개발 용도이죠. 다만 이 녹지 지역 중에 주거, 상업, 공업 용지가 부족할 때 언제든지 주상공으로 바뀔 수 있는 자연 녹지 지역과 화훼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생산 녹지 지역, 그리고 보전 녹지 지역으로 각각 세분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업 지역 4개와 공업 지역 3개, 녹지 지역 3개. 그래서 이 도시 지역은 대통령령에 따라 16개로 세분하게 됩니다. 그러면 특광지구는 21개 용도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용도 지역 지정은 누가 결정한다? 결정권자가 국장지구이사 대도시장이 용도 지역을 특광시군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빠짐없이 지정하게 됩니다. 중복 지정한다, 중복 지정 못한다. 중복 지정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방에 방문했을 때 커피나 또는 녹차 선택해 주문하게 되면 하나 드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땅은 한 개 용도 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이지 중복 지정하는 것 아니다. 이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것들은 식당이나 다방 방문하게 되었을 때 다방에 출입하게 되면 메뉴판 들고 오지 않습니까? 그 메뉴판에 적혀져 있는 메뉴라고 파악해 놓으시고, 결정권자는 특광시군 서울 행정관할구역 안의 땅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일일이 결정하는 것이죠. 약간 이해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상에 관한 사항들을 파악하셨고, 이제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나갈 겁니다. 다만 이 대상과 관련되어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의 비교. 둘은 같은 장소입니까? 차이 납니까? 차이 나죠? 그 차이를 우리는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란 말 보게 되면 전용주거지역에 관한 설명이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란 말 보게 되면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설명이다. 상업지역과 관련되어서는 도심, 부도심, 부도심도 중심상업지역 지정 대상이고, 유통기능이란 말 보게 되면 유통상업지역, 근린지역이란 말 보게 되면 근린상업지역에 관한 설명이 되게 됩니다. 공업지역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특히 환경 제약이 없는 공업 배치, 일반 공업지역의 지정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은 장래 도시용지 공급, 도시지역의 편입이란 말 쓰게 되면 그것은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도시지역의 편입이란 말 쓰게 되면 현재 비도시지역이란 의미이고요. 반면 장래 도시용지 공급, 도시지역에는 주택이나 상가, 공장, 다양한 개발사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용지로 제공하는 땅이 바로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리고 농업생산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을 유보한다, 이 말 보게 되면 생산녹지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관리적, 농지적,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있어서는 계획관리지역 정도만 잘 정리해 놓으시면 나머지는 쉽게 용도지역 지정 대상에 관한 문제가 나왔을 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오십니다. 우리 공법은 학습 방법이 항상 대상, 절차, 효과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해서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절차에 관한 내용을 보시면, 이러한 용도지역은 결정권자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 구분하시죠. 여기 결정은 의사표시가 가미되는 법률행위의 성격 가지는 것입니다. 반면 고시는 결정된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는 절차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시는 준법률행위의 성격 가지는 게 특징입니다. 여기 결정과 고시는 같은 표현이다, 다른 의미를 가진다, 다른 의미 가진다는 것 파악해 놓으시고,
통상 용도지역은 결정권자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 변경하고 이를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용도지역을 확정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예외를 함께 보십니다. 우선 교재 순서에 따라 가십니다. 양가로 2번 특례입니다. 그리고 1번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용도지역 지정이죠. 한 장 넘기십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기억입니다. 매립 목적이 이웃 용도지역과 동일한 경우 동일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리고 가로 속에 바다만 해당한다. 바다 추천했습니다. 바다인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지역의 지정 내용과 같으면 추천했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에 위반 결정 절차 없이 위반부터 없이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매립 준공구역은 그 매립 준공인가일부터 준공인가일 추천했습니다.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지정부터 본다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이 경우 특광시군은 그 사실을 지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리언물입니다. 매립 목적이 이웃 용도지역과 다른 경우 다른 추천했습니다. 바다인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내용과 다른 경우 추천했습니다.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한 경우 둘 이상부터 있는 경우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여기까지 확인해 놓습니다. 용도지역 지정은 결정권자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예외를 함께 살펴놓습니다. 그 예외로서 첫 번째, 바다인 공유 수면 매립입니다. 첫 번째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물을 법에서 공유 수면이라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물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바다인 공유 수면과 그리고 육지에 속해 있는 강이나 저수지, 호수 등이 두 가지 형태의 공유 수면입니다.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이 육지에 속해 있는 공유 수면인 강이나 호수, 그리고 저수지 등은 용도 지역이 이미 결정된 상태입니다. 바다만 용도 지역이 없는데 단적인 예로 서울을 관통하는 한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한강 관할 구역에 속해 있는 서울 관할구에 속해 있는 한강이라면 현재 자연 녹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팔당댐이라는 게 한강이 있는데요. 저 팔당댐은 서울의 상수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속해 있는 한강으로서 팔당댐까지 이르는 한강에 대해서는 현재 보전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팔당댐 이후에는 자연 환경 보전 지역입니다. 이 팔당댐은 수도권에 2천만 넘는 인구의 상수원 역할을 하는 곳으로서 이 팔당댐의 수질이 오염되게 되면 수돗물 공급 곤란하죠. 그래서 그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다양한 개발 사업을 크게 규제하기 위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유수면은 바다나 강, 호수 등을 공유수면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이 공유수면 중에 육지에 속해 있는 공유수면은 이미 용도 지역이 지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저수지를 매립해서 건물을 건축하고자 한다면 이 저수지가 이미 농림지역에 속해 있다면 저수지 매립하더라도 걔는 농림지역입니다. 대신 바다는 용도 지역이 지정된 상태 아니죠. 그 바다 매립하게 되었을 때 매립구역의 용도 지역이 어디에 속하는지 그러한 절차상의 특례를 우리가 방금 보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다시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바다인 공유수면을 매립하게 되면 일상적인 용어로는 간척사업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이제 바다가 매립되어 육지가 되게 되면 이 바다는 항상 육지에 접해 있죠. 그래서 이번에 간척사업한 곳이 있는데
이 간척 사업의 목적이 예전 현대 정회장께서 서산 앞바다를 매립하면서 농사 짓는 땅을 만드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립구역에 인접한 곳이 농림지역이라면 매립구역과 인접한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이 동일한 것이죠. 이런 경우는 용도지역 지정과 관련된 절차상의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매립구역이 농사짓기 위한 농경지 목적으로 매립했는데 인접한 용도지역이 일부는 농림지역이고 일부는 도시지역에 걸쳐 있다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친 경우입니다. 만약 첫 번째 경우라면 이 매립구역과 농림지역의 경계는 동일한 목적을 유지하기 때문에 경계 명확히 할 필요 없죠. 반면 매립구역이 농업용이고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다면 저 도시지역과 매립구역의 경계 명확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유수 매립과 관련되어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이 서로 다른 것과 또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예외가 적용되지 않고 매립구역에 대해서는 결정권자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어떤 용도지역에 속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을 지정 변경하고자 한다면 기초조사라는 것을 실시해야 되고 이 기초조사는 조사 측량을 의미했습니다. 특별히 도시군관리계획의 기초조사에 있어서는 환경성 검토를 포함하게 되는데 이 환경성 검토 포함하면 1년 12달 해당 지역의 계절과 관련된 영향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자 한다면 시간 걸리죠.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2년 이상 매립구역에 대한 용도지역 지정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바다인 공유수를 매립하게 되었을 때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이 같은 때는 절차상의 예외를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이걸 보셨습니다. 바다인 공유수 매립구역과 인접한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이 같으면 도시군 관리계획에 위반 결정 없이 매립구역에 대한 준공 인가일날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광시군은 매립구역에 대해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 바다인 공유수를 매립하게 되었을 때 대한민국에는 간척사업이라는 게 자주 반복해 이루어진다? 한 100년에 한 번 이루어진다. 자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공유수 매립과 관련된 일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는 공유수면 매립법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존재합니다. 여기 공유수 매립법에 따라 인천 같은 경우는 청라 신도시나 또는 송도 신도시를 바다를 간척해서 신도시 개발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바다인 공유수를 매립하게 되었을 때 이 매립 절차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고 공유수면 매립법에서 다루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국토계획법과 공유수면 매립법은 하나는 일반법이고 하나는 특별법입니다. 여기 국토계획법은 전국 토지에 대한 일정한 행정계획과 그에 대한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 토지에 적용하는 국토계획법은
일반법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고요. 반면 공유수면 매립법은 바다인 공유수면을 매립하게 되었을 때만 적용하는 법률로서 적용 대상이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이 공유수면 매립법이 특별법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다인 공유수면 매립하게 되었을 때 국토계획법을 적용한다? 공유수면 매립법을 우선 적용한다. 공유수면 매립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관리계획에 위반 결정 없이 준공인가일날, 저 준공인가일은 바로 공유수면 매립법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인허가 받고 그 인허가 받은 대로 공사 완료되면 허가받은 대로 공사 끝났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준공인가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공유수면 매립법인 특별법을 우선 적용하여 공유수면 매립법에 따른 준공인가일 날 바다인 공유수면을 매립한 장소와 인접한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이 동일하면 공유수면 매립법에 따른 준공인가일 날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지정 그리고 지정과 결정은 같은 말이라 했습니다. 결정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 본다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저 민법에서는 사실관계에 관한 문제와 법적관계에 관한 문제를 민법에서는 모두 다룹니다. 이 본다와 관련되어서는 우리 민법상 간주, 추정이란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또는 한 달에 걸쳐 알고 있는 분이 큰 사고로 상당 기간 연락 두절 상태라고 하면 그분의 재산을 상속받고자 법원에 실종선고 절차를 밟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종선고는 누가 선고하는 겁니까? 법원 판사가 선고하거든요. 그 법원 판사가 그 사람 큰 사고로 연락 두절이었고 어떻게 된 것이라고 법원 판사가 판단하게 되면 저 법원 판사는 가장 객관적인 재산자입니다. 그 사람마저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게 되면 저 실종 선고 이후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고 상속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법원 판사가 실종 선고하기 전에 해당 주변 이해관계인만 그 사람 어떻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때는 추정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의 개연성이 높을 때는 간주, 사망의 개연성이 약할 때는 추정이라 표현하는데 그 개연성은 내가 판단하는 겁니까? 법원 판사가 판단하는 겁니까? 법원 판사가 판단했을 때 사망의 개연성 차이에 따라 추정, 간주로 구분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상의 문제이거든요. 반면 법적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우리는 성년 의제란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다. 현재 민법상 성년 구분은 19세이죠. 예전에 20세였는데 지금은 19세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성년 미성년에 관한 판단은 사실관계이다, 법적 문제이다, 법적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미성년자도 결혼하게 되면 사적 영역에 있어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인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 한다? 성년 의제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의제란 말로 대신하고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추정, 간주란 말을 각각 사용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부동산 공법은 법적 문제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부동산에 대한 규제,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법적 측면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법에 나오는 본다에 대해서는 모두 의제로 이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다란 말은 매립구역에 대한 준공인가일 날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지정, 결정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법에서 준공인가하고 그 준공인가 사실을 따로 고시하면 특별법에서
고시까지 절차 진행했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에서는 특광시군의 고시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유소 매립법에서는 인허가 받아 공유소 매립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준공 인가에 관한 절차만 밟도록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법에서 준공 인가에 관한 절차만 밟았다면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되면 그 결정 사항을 함께 고시해야 되죠. 결정과 고시는 같은 개념이다, 별개이다. 여기 결정은 의사표시가 가미되게 되는 법률 행위적 성격 가지게 되는 행정 처분이고요. 고시는 의사표시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준 법률 행위적 행정 행위가 됩니다. 그러면 공유소 매립법에서 준공 인가에 관한 절차를 거쳤다면 특별법에 준공 인가까지 밟았다고 하면 일반법인 국토계획법에는 결정, 지정된 것까지는 절차 진행한 것으로 보고 의제하고 고시 따로 해야 되죠. 그래서 바다에 공유소를 매립하게 되었을 때 매립구역과 인접한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이 같으면 절차상의 예외 인정하고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친 경우는 예외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저 예외가 인정되었을 때 공유소 매립법은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하여 준공 인가 절차 밟았다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위반 결정까지 진행된 것으로 보고 공유소 매립법에 다루지 않던 고시, 그 고시만 특광시군이 따로 고시하게 됩니다. 약간 이해시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시험에 출제되게 된다면 바다인 공유소를 매립하게 되었을 때 매립구역과 인접한 용도지역 지정 목적이 같은 때만 절차상의 예외가 적용되죠. 그럴 때 국토계획법에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 결정 그리고 고시도 없이 준공 인가일날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언제까지만 결정까지만 생각하고 준공 인가일날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하며 따로 특광시군은 고시해야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64페이지 함께 보십니다. 동그라미 2연입니다. 공유소 매립 목적이 동그라미 기억입니다. 바다인 공유소면의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지정 내용과 같으면 주처져 있으시죠?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위반부터 없이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매립 준공 구역은 매립 준공 인가일부터 준공 인가일 추천하셨죠. 이와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지정부터 본다까지 가로 해놨습니다. 이 경우 특광시군은 지체 없이 고시해야 한다. 고시. 여기까지 한번 보시는 게 필요했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동그라미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